오늘은 청소를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오늘 리코타 치즈 샐러드에 소세지 추가. 그리고 복숭아, 계란. 아, 정말 엄마 밥 먹을 때 건들지 말라 그랬어. 특별히 뜯는 아침. 아주 편하고 맛있게 드세요. 차를 마시니까 소화가 빨리 되는 것 같아. 배가 너무 빨리 고파. 오늘도 홈트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고등어 케밥 맛있겠다. 이게 아니고 오늘은 빵끄랑 강한 하체는 그대로 할 거예요. 티파니의 허리 운동이 있거든요. 좀 누가 보기에 되게 웃기고 간단해 보일 수 있는데 허리가 되게 아파요 하면. 근데 허리 그 복근이랑 허리살 같은 게 좀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티파니를 먼저 하고 빵끄 부부 5분 슬로우 버피 테스트 시리즈를 하고 그 다음에 강한 하체를 하고 오늘은 운동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배 아파. 유튜브 프리미엄 무료
끝났습니다. 이라. 운동이 끝났습니다. 짝꿍은 또 일하러 가서 아직 야근 중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외롭게 운동을 했고요. 아마 오더라도 밤에 올 것 같아서 그때까지는 혼자만의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따뜻한 물, 물을 많이 마셔야 되니까 물을 마시면서 독서나 한번 해볼까 싶어요. 요즘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서. 그러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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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 몸을 야, 잘했어. 솔직히 뭐 이거 신제품 약간 세 가지 치즈와 버섯이 들어간 이게 버섯이에요. 대박. 버섯 보여요? 아, 고기를 못 먹어서 요즘에 잠이 안 오는 것 같아요. 그 정도에. 잠도 푹 못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너무 피곤해요. 역시 고기지. 기분도 고기 없어. 다이어트 하면 기분도 가라앉고. 맞아요. 어, 얼굴 왜. 오, 허리가 반이야. 띵. 띵. 제가 좀 사왔죠. 어, 진짜 글씨체. 어, 나랑 글씨체 좀 비슷한 것 같아. 글씨체 되게 귀엽다. 글씨를 잘 써야겠구나. 어, 이런 거 아이디어 되게 좋다. 가게 실제 자재들일 거 아니에요. 단추래요, 이게 다. 신기하다. 사진 찍어줄까요? 다리 한쪽 보여줘. 오케이. 이렇게 딱 집에 두고 싶다. 집이 이만큼 높아야 될 텐데. 선영쌤 옷 많다, 여기. 아, 나 홀심스 스타일. 그러네. 다 있네, 여기. 그렇게 찍으면 안 이뻐요. 이게 안 이뻐? 응. 그게 뭐예요. 열정, 패션. 근데 자리가 길어 보일 필요가 없잖아, 앉아 있는데. 그렇지. Every day is a new beginning. 이게 끝이라니. 이거 하나 주세요. 아니, 진짜 가는 길에 연필 하나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 엽서 받아갈 거야. 대박. 아트북이 9,900원이야. 싸다. 대박이다. 봐봐, 봐봐. 9,900원이 괜찮지. 에코백 예뻐. 너무 예쁜데. 에코백 너무 예뻐. 어, 유경이 거다. 무조건 북방생만 보면 유경. 아니, 근데 약간. 오, 괜찮은데? 그죠? 비싸다. 오, 진짜? 아닌가? 맞지 않아? 파는 거? 어, 맞다. 근데 이거 파는 게 아닌 것 같은데? 근데 2,000원이야. 어? 1,900원 아니었어. 여기 있네. 근데 여기는 DDP라고 써져 있네. 이름이 한정판이래. 윷놀이.
그렇지. 대박 재밌는데. 민감 사는데. 이거 윤돌이에요. 민감 아니고. 민감 사는데. 나 민감 있다. 미치겠다. 뭐야 이거? 진짜 특이하다. 밥 먹고 오면서 이렇게 돼 있더라고. 오. 아니 층처럼 이렇게 줄 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우와. 진짜 대박이다. 아 뭔가 막 물감 섞어놓은 것 같아. 저번 주에 산 셔츠를 게시했습니다. 트렌치 코트도 진짜 한 일주일 입으려나? 날씨가 계속 추워져가지고 이제 입을 수 있는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이 모든 게 오늘 이 로퍼를 신기 위한 코디였지요. 예쁜데? 생각해보니까 선녀생 거였구나. 내 건 줄 알고 내 거라 그랬어. 신나게 여기요. 어, 똥냥꿍 내 거였어. 서울 지사관인데 거기에 있는 홍경호가 있어. 서울 지사관. 이제 기업의 여성 인물이 다 나왔어. 그러니까. 조금 그냥 달라졌어. 어우, 똥냥꿍 제대로인데? 그래? 이거 밥 말아 먹으면 맛있겠다. 술도 안 먹었는데 해장하는 것 같다. 땀난다. 이거는 우리 꽃시장이랑 네. 만나식당 이거 있었잖아요. 네네. 근데 제가 PPT 받았던 게 그럼 뒤에 놓는 이미지는 다 고정이네요. 뜨거! 아우 맛있다. 작은 게 진짜 맛있어 보이잖아. 난 뭐 먹다가 안 사면 제일 좀 손손으로 데리고 오지 뭐. 영수부터 갈게요. 네. 감사합니다. 맛있어 했잖아. 맛있어 먹어라. 바로 먹어도 되잖아.
아니야? 라면 맛있다. 나 사실 간이랑 천엽 하나씩 먹었어. 너무 먹고 싶었어. 천엽은 되지 않아? 간은 안 돼도? 쫄깃쫄깃해. 이게 뭐라고 이렇게 업돼지? 돼지니까. 아, 돼지니까 업돼지. 이게 소고기 아니야? 소고창 아니야? 이거가 나. 오, 너무 맛있어. 내가 지금까지 위통이 작아졌다 그랬잖아. 확 열렸어? 열렸어. 나 볶음밥 먹을 수 있어. 아, 날치알 터지는 소리. 한번 주세요. 아, 진짜 이 맛이 무슨 맛이냐면, 우리 셀프예요. 평일에 샐러드 먹고 운동한 걸 다 없애는 느낌. 행복한 느낌. 오, 날씨 진짜 쨍쨍하다 정말. 세자 세. 물 먹자. 아유, 시원하겠네요. 오, 거덜내는데? 뭔가 진을 사는데 수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국내 다섯 발. 뭐 이렇게 커? 까마귀! 이러고 있으면 줄 줄 알았나 봐. 우리가 준 거 아니야? 과자 뭐 돌이야. 아니야, 그거 돌이야. 돌 그거 먹을 거 아니야. 돌이야 멍충아. 야, 너 지금 먹으려고 그랬지? 과자. 어머! 어머! 야. 과자 우리 무섭다. 너 무서워. 어머 어머 어머. 아니야. 긴장. 야. 진짜 속어, 신경 안 쓴다. 이 속 없는 놈아. 에휴, 가자. 여기서 술을 많이 드시더라고. 전에 왔는데 소주를 몇 병을 까는가. 멀리 나갈 필요가 없다니까. 한강 갈 필요 없이 여기가 너무 좋아. 끝. 집에 가자.
이 친구를 만난 지 1년이 넘었네요. 2년째. 근데 처음 샀을 때부터 뭔가 한계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너무 작아요. 2.6리터 정도? 그리하여 새로운 친구를 들였습니다. 짜잔. 자주에서 한번 보고 매장에서 뿅 가가지고 인터넷 주문으로 사왔습니다. 6리터! 게다가 보면서 요리할 수 있고 막 저어주는 것까지 가능하다는? 완전 크죠. 빨리 열어보고 싶었는데 찍으려고 기다렸어요. 사용설명서. 이거는 레시피들. 보면서 한번 해봐야겠어요. 오! 오, 뭐야 이거. 오, 바다에 꼬꾸기가 있네. 오. 회전을 한번 돌리고 오늘은 요걸로 맞다뜨기를 할 겁니다. 200도에서 15분. 레시피가 다 제각각이어가지고 그냥 손 가는 대로 해보려고. 재료선지 끝. 한 번만 더. 가지, 애호박. 아무리 생각해도 양이 많은 것 같지만 한번 20분 25분 이거는 맛이 없을 수가 없는. 근데 비주얼이 이렇게 물이 많지 않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내가 뭘 틀린 거지? 진짜 자박자박한데? 그러게. 뭔가 피자 같기도 하고 이렇게 먹어. 피자 같은데? 응. 근데 에어프라이어 보이니까 너무 좋다. 체크가 되네. 근데 이렇게 모양들이 치즈들이 살아있다라는 거. 좀 덜 더 돌렸어야 된다는. 예. 나도 베이컨도 그런 거 같고. 다음엔 뭐 좀 더. 응. 라이마. 오늘은 밥, 아빠가 밥 준대. 줄까? 밥? 밥? 주체를 못해, 속도를. 밥? 밥 줄까?
빨리 줘라. 어지럽겠다, 멀미 나겠다.